아니, 머리카락 잡혔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호신술이 있다고 들었어요. 시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상당히 위험한데, 근데. 호루라기 한번 잡아주시고. 재혁이는. 제가 잡으라고요? 네. 네. 이게 이렇게 잡으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뒤꿈치로 그냥 이렇게 발을 차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은 일단 잡아놔봐. 손을 녹이 돼요. 놀래서. 놔봐, 여기 잡아. 이쪽? 자, 또 두 가지. 두 번째. 꽉 잡아봐. 꽉 잡아, 더 빨리 떠줘. 어? 뭐지? 더 빨리 떠줘. 어? 뭐지? 뭐야? 아, 저요? 이렇게. 네. 상대 팔이 꺾이면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꽉 잡아봐. 근데 뭘 진짜 잡아봐. 진짜 꽉 잡아봐. 진짜 꽉 잡으면 안 잡아? 아니, 네가 머리가 없으니까. 이만큼 뽑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만큼 뽑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야, 얼마나 꽉 잡으라. 이만큼을 뽑아. 자, 그래,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야, 이 정도 빠지는 거는, 야. 아니, 배웠으니까. 안 돼. 잡았다? 어떻게? 야, 이거 누구 빠, 이거 하지 마. 나 너무 하기 싫은데. 나 너무 하기 싫은데.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려. 아! 돌려. 아! 안 빠져. 안 빠져. 뭐야, 이게. 모기가 더 빠져. 호신술이에요. 뭐야, 이게. 제가 오늘 갖게 드린 호신술은 머리 짧은 스포츠 머리만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다 날아갈 뻔했네.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어이구. 뭐예요? 형, 운동 끝났으니까. 형은 이거 먹어야 되고. 안 먹어, 안 돼. 아. 뭐, 건가루도 이거 좋거든? 아유, 앙증맞게 드시네. 오케이, 맛있다. 알겠어. 운동 끝나가니까. 운동 끝. 이거 원래 우리 어렸을 때 사우나 갔다 하면 우리 뭐 먹었냐? 버네나 어? 밀크? 그렇지, 바나나. 아, 항아리고요.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일찍 알게 됐고, 그래서 일찍 어떻게 보면 밀어가지고 크게 스트레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받고 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머리를 밀었더니 이게 그냥 어울린다고 해서 그냥 계속 그렇게 다녔고. 근데 내 생각에는 머리가 많이 빠졌던 이유도 그런 급격한 체중 감량. 9kg씩 뺐었거든. 그냥 단식하고 막 그냥 이제 무식하게 체중 빼고 이제 몸이 그냥 쪼그라드는 느낌이 왔어. 간이 되게 안 좋아졌었거든. 그러니까 순식간에 9kg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궁금한데 개체량은 하루 전날 하는 거예요? 당일날 하는 거예요? 올림픽 때도 당일 개체예요. 그래서 7시에 개체가 끝나고 나면은 9시에 바로 시합을 해요. 자기 전에 10시에 한 500g 정도로 오버를 시키고 자요. 그럼 제가 95kg 이하면은 95.5를 만들고 자요. 근데 아침에 이게 다 빠지면 다행인데 안 빠지면 이제 뭘 하냐? 껌을 씹죠. 왜? 껌을 씹어서 종이컵에 뱉어요. 아, 침을 네, 계속 나오게. 네. 와.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게 안 되면은 진짜 극도의 이제 일을 하는데 뭐냐면 자약을 항문에 집어넣습니다. 체내에 있는 걸 다 빼내. 네. 그래도 빠지면 그것도 100g도 빠져요. 그렇게 맞춰가는 게 맞죠. 여기 사실. 밑에 그거 써주셔야 돼.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 진짜 위험해요. 큰일 나요. 근데 진짜 위험해요. 정말로 네. 심하게 하는 사람은 이제 50g 빼려고 나중에는 온 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요. 아... 이게 몇이나 나간다고? 그래서 이게 체중을 많이 빼고 나면은 소화력이 안 좋아서 계속 솔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매번 경기 때마다 바꿔서 했어요. 이게 흘러서 보이면 무조건 반칙 패예요. 아니 그게 자연스럽게 유도는 틀은 해도 반칙이고요. 반칙 패예요. 와 반칙 패. 와 정말. 네. 저는 그 머리가 많이 빠지는 이유가 영양.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죠, 맞아요.